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였으며 자녀가 없어 깊은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슬픔과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기도드렸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셨고 한나는 그 자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기도는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믿음에 대한 찬양이었지요. 한나의 기쁨과 찬양은 하나님 그 자체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과 그 가운데 낙망하던 자신에게 임하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렸지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한나의 마음은 기쁨과 환희로 흘러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넘쳐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하나하나 나열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뿔은 힘과 권력, 명예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는 자녀가 없어 멸시받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힘을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하심으로 그녀를 높여주시고 힘 있는 자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이가 없고 다른 이와 견줄 수 없는 반석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신실한 분임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곰곰이 살펴보면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모두 변하기 마련이지요. 이를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변하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과 그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교만한 자들을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지요.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자랑거리를 갖지는 못했으나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는 번성하고 높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남을 이야기합니다. 즉, 높은 자와 낮은 자,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지위는 영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히 전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용사의 활은 꺾이겠지만 넘어진 자는 띠를 띠고 일어나고 부자는 품을 팔지만 줄이던 자들에게 먹을 것이 생기며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많은 자녀를 얻고 또 많은 자녀를 두었던 자는 쇠약해짐을 이야기하며 기존의 부와 높은 자리에 있던 이들은 낮아지고 오히려 약한 자, 낮은 자가 하나님께 복을 얻을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한나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높임을 받는 역사가 펼쳐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입술이 터져나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 맺힌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던 한나를 기억하고 그녀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에 한나는 입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사실 한나가 이 찬양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린 어린아들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떨구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뿔을 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기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한나의 기쁨과 찬양과 기도는 삶에서 구하는 물질적인 또 세상의 높아짐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서 인생 역전을 바라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떠한 권력을 얻기 위해 또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질 세상을 노래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가치이신 사랑과 정의와 공평을 꿈꾸며 주님의 섭리를 기대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한나와 같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발견하며 그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여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힘의 논리와 권력으로 또 그에 따른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더한 승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보이는 것들과 따라 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섭리와 주권, 그 믿음을 믿고 따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는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